그래서 전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를 좀 짧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게 그걸 한번 다뤄보면 그래. 좀 깊게 전시할 수 있는 방법 만화는 전시라는 건 단체전이나 개인전에 한해서 다 포함해서 페어? 아니 페어 말고 페어 말고 단체전 혹은 이제 개인전을 학생의 신분에서 뭐 사실 신분은 상관없지만 그냥 대학교로 돌아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전시를 할 수 있었는가라는 그때 구문이 형이 많이 말해주긴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섞여서 말해가지고 대학 시절이랑 좀 섞여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 형님 그런데 있지 않나? 그 뭐 아트 오브 요청을 해가지고 어떤 갤러리들 보면은 공간 대여를 해주는데 유독 학생 신분인 친구들 많이 전시시키는 데도 있고 하던데 빈칸? 빈칸 쪽이 되게 많이 어떤 젊은 작가들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가고 있고 전시 열어주고 그쪽은 많이 하는 것 같긴 해. 맞아. 근데 형이 그때 전시를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다고 했죠? 뭐 일단은 공간 아는 누나의 전시를 보면서 이제 공간의 매력을 느끼고 뭔가 공간 서치하는 거에 흥미가 생겼었어 그때. 그래서 공간을 서치하는 과정 그리고 공간 대여비 이런 거 막 알아보면서 많이 이제 수집했었고 수집하다 보니까 이제 전시를 하고 싶어졌어 나중에. 그게 한 몇 살 때? 그게 대학교 3학년 때니까 24 때 첫 기획전을 했었지. 아 그때 기획전을 처음 한 거? 공간 서치하고 그런 게 약간 취미였어 그 당시에는. 그게 서치를 했다는 게 갤러리를 서치했다는 건지 아니면? 갤러리가 아니었고 약간 전시 공간처럼 꾸민 독립공간? 독립공간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약간 전시 대여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인데 공간 아우라가 약간 좋고 이런 공간들. 아 대여비까지 내고 하는 공간이었어? 그 당시에는 내가 갤러리랑 함께 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안 들었었고 갤러리 카페 쪽 전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상태여가지고 뭔가 차라리 이럴 거면 독특하고 분위기 좋은 공간을 찾아서 그 공간을 공간 기획이랑 이런 걸 다 신경 써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막 이곳저곳 많이 찾아다녔어. 그러다가 아는 누나가 전시하는 곳 놀러 갔는데 그 공간이 진짜 마음에 들어서 그 공간 기획자분한테 아니 담당자분한테 연락처 받고 이제 다음에 전시할 때 스케줄 잡아서 하는 식으로. 그때 당시에 얼마 정도였어요? 대여비 같은 게? 그 당시에 내가 일주일 하는데 한 40이었나? 엄청 많이 썼어. 비싼데? 비쌌어. 대여비 원래 비싸. 평수는요? 평수는 진짜 넓었지. 아 넓었어? 근데 거기 공간이 되게 매력 있는 게 지하주차장을 개조한 공간이야. 아, 그 전시 공간이구나. 지하주차장을 개조해가지고 만들어낸 전시 공간인데 평수는 진짜 넓었어. 얼마나? 평수가? 50평? 오. 그러니까 지하 1층, 지하 2층이 있는데 지하 1층이 사무실로 사용됐고 지하 2층이 이제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간인데 일주일 대여하는데 40에서 50 정도 줬던 것 같아요. 벽은 다 화이트로 되어 있고? 벽은 화이트에 아래 지하주차장 컨셉으로 초록색깔? 노란색, 검정색깔 그 아래 이렇게 있는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컨셉인 거야? 아니면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을 개조한 전시공간. 그때 이름이 뭐였어? 전시 이름이? 삼류세탁. 아, 삼류세탁이라고 오은이 옷이랑 같이 처음으로 했었던 전시고 동소문이라는 공간이었지. 동소문로? 동소문. 동소문? 이름이? 거기 공간 이름이. 되게 매력이. 그때 할 때 어려웠던 점이 있네 혹시? 진짜 이거는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일단 공간 대여비를 어떻게 내가 충족시키냐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고. 돈 문제? 돈 문제가 제일 어렵고 두 번째는 2인 전시다 보니까 친구랑 나도 처음 해보는 기획 전시다 보니까 이제 아 2인 전시였어? 되게 친한 친구랑 하는 거기 때문에 마찰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냥 작품이 쌓여 있으니까 그냥 전시만 하면 그게 전시겠구나 약간 이런 쉬운 마음을 갖고 했었는데 뭔가 오은이랑 나랑 전시에 대한 컨셉을 통일시키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친구의 작품이 막 싫은 거야. 그 친구가 몰라, 내가 그때 예대 한참 학기 다닐 때여서 그런지 예술봉 있어서 그런지 친구를 약간 무시한 것 같아 그 당시에. 왜냐면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괜히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씨발 막 이러는 친구의 모습이. 아, 나는 나대로 되게 의미도 크고 조금 첫 그거랑 그러니까 예술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거랑 안 맞으니까,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해질 수가 있지. 그 예술적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막힌 거야? 적어도 아니면... 나는 그냥 이런 거였어. 뭔가 삼류라는 이름을 달고 세탁이라는 단어를 쓸 거면 그거에 우리가 넣고 싶은 이야기는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나는 뭐 더 깊게는 못 갔겠지만 그치. 삼류라는 단어와 세탁이라는 단어를 쓸 거면 그거에 맞는 이야기를 해보고? 이걸 왜 썼는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이거에 맞춰서 한번 어떤 우리가 설치든 조형 작업이든 같이 작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포스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그런 컨셉과 비슷한 스타일로 뭔가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데 걔는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런 걸 따지면은 뭔 전시는 왜 해야 하는 거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확 나갔겠네. 황당하면서도 사실 내가 꼬인 건가? 사실 얘가 하고 싶어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생각이 할 수도 있긴 하겠다. 그냥 자기가 좋아서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걸로만 생각했으면 저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난 약간 그것보다는 좀 더 뭔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친구와의 마찰이 생긴다는 게 되게 전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돈적인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돈적인 거는 그 당시 학생이어서 제일 힘들었던 거긴 하지만 근데 힘든 것보다 얻은 게 진짜 많았던 것 같아 확실한 것. 그때 작품은 이제 학교 단기 때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치 학교 다닐 내가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그 과시시하던 친구랑 이제 헤어지고 내가 너무 빡쳐가지고 얘를 잊기 위해서 집에서 맨날 작업만 했어. 근데 그 작업들이 진짜 한 4,50개? 적어도 4,50개 정도 쌓이고 드로잉 그 소품이 한 50개 정도 쌓이고 페인팅 작업도 한 10개 정도 쌓이고 하니까 이 쌓인 게 너무 아까워서 이제 전시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야, 원천이었네? 전시를 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뭔가 얘를 잊기 위해서 했었던 행위가 그림 그리는 행위였고 그 결과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섞여 두기엔 아깝고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자 하고 이제 친구를 꼬셔서 같이 전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되게 많은 걸 얻은 것 같아. 전시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해 주는 거에 그때 사람 많이 왔어? 그때 좀 퍼센트지로 나누면은 나와 오은이 지인이 100몇 명 왔거든? 첫 전시였는데 근데 지인으로만 거의 다 왔고 외부에서 온 사람은 3명이었어. 아 기억 그 정도까지 기억해? 왜냐면 첫 전시니까. 그래서 내가 다 카운트도 이렇게 다 세면서 했거든. 근데 확실히 내 지인들한테도 내 작업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흥미가 있었고 오은이 지인들 와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막 대화 나누고 작업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고 막 이런 거에 되게 흥미를 느꼈고 그 당시에 내가 판매하는 작품들이 5,000원이었어 드로잉 작업이. 다 팔렸어 거의. 드로잉으로만 팔았어 액자 없이? 그냥 세탁소 컨셉이어가지고 지하주차장에서 세탁소 컨셉으로 해서 옷걸이에 이제 그 세탁소 드로잉 가서 걸어서? 드로잉 걸고 세탁소에서 그 비닐 사와가지고 비닐 다 씌워놔서 세탁물처럼 해가지고 약간 자기 세탁 맡겼던 거 다 됐으니까 찾아가라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고 한 거거든. 세탁물이요. 그래서 자기 거라고 세탁물 생각 드는 거 있으면 챙겨가라. 소량의 돈 내고 챙겨가라 했는데 거의 다 팔려가지고 진짜. 드로잉이? 다른 작품들은? 안 팔렸어. 왜냐면 페인팅 작업은 그때 얼마로 선정했어요? 선정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크기가 꽤 컸고 뭐 팔려도 한 몇십만 원 생각하지 않았었을까 싶은데. 나 너 드로잉 5천 원이었으면 내가 다 쓸어갔겠다. 그때 작업 되게 좋았어. 신기해. 좋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제 세탁물. 중국인처럼 약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당시 작업 되게 재밌었어. 매력 있게.